저 로프 스프를 연결해보자. 딸을 안아보지도 못했다. 의사가 바로 아기를 빼앗아갔다. 싸우려 했지만 그들은 여럿이고 나는 지쳐있었다. 놈들은 나를 끌고 갔고 우리 셋을 뿔뿔이 흩어놓았다. 나는 고대의 유적이 있는 숨겨진 계곡으로 끌려갔다. 협조하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놈들을 믿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긴 신비한 꽃이 있다. 감시자들은 꽃가루의 영향에 겁을 먹고 이 작은 초소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내가 식물학 지식을 이용해 해독제를 발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다. 이제 와서 조국을 위해 일하라니. 난 웃으며 그들의 말에 따랐다. 의심받지 않게 행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 굴복시키지 못하리라. 딸을 위해, 이반을 위해 난 살아남을 것이다. 나를 이반과 딸에게서 떼어놓고 이상한 계곡으로 데려온 지 몇 주가 흘렀다. 그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꽃가루가 일으키는 이상한 효과를 막을 해독제를 발명하라고 했다. 오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해독제의 제조법을 완성했다. 그 식물 씨앗 꼬투리의 추출물, 그 꽃을 섭취하고 독소를 소화한 동물의 간, 페노티아진 파생물, 마지막 재료는 위험하다.
페노티아지는 강제 노역수에서 살충제로 쓰기 위해 대량으로 구비해 놓은 게 있다. 내가 연구한 다른 화합물과 화학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신병 치료제처럼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인체에 독이 될지도 모른다. 오늘 밤 직접 이 배합물을 시험해봐야겠다. 뭔가 찾았어. 포로 중에 누군가가 환각을 막아줄 수도 있는 약의 제조법을 적어놨어. 할머니가 적어놓으신 걸지도 몰라. 할아버지를 위해 남긴 게 아닐까? 할아버지 얘기가 사실이었어. 아, 나디아. 날 믿어라라. 우리가 만났던 소련 시설로 돌아와. 재료 찾는 걸 도와줄게. 방금 본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디아의 할아버지를 찾으러 마녀의 계곡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그건 마치 더럽고 깨진 거울을 통해 본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그리고 아빠, 분명히 환각이라는 건 알지만 그 총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린다. 계곡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마법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신비로운 현상인 건 사실이다. 계곡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지만 그 전에 환각을 없앨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좋아, 나디아. 시설에 돌아왔어. 어디부터 찾는 게 좋을까? 먼저 씨앗꽃들이야. 꽃은 이 주변 동굴에서 자라는데 많지는 않으니까 환각을 일으키진 않을 거야. 걱정 말고 채집해와. 사슴 가는 구하기 쉬울 거야. 근처에 있는 사슴은 그 꽃을 먹고 사니까 잘 추적해서 잡으면 돼. 살충제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 러시아말을 배워뒀으니까 예전 장비 목록을 확인하면 어디에 보관해뒀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찾으면 연락할게. 알았어. 그럼 다른 재료를 찾고 있을게. 문법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밀어보실 것 같아. 굉장히 준비해야겠네. 그래? 아는 친구가 작전 실세를 하고 이번 작전명 초토화다. 위에 광산 사무실에 사진 봤지? 소련군이 광산을 그냥 폐쇄했을 리가 없어. 그건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그랬을 리는 없잖아. 소련군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여기 광산에서 뭘 캔던 걸까? 우리를 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라늄이었을 거야. 광산음 측정기에 꽤 강한 신호가 잡히거든. 알겠다.
꽃이다. 씨앗 꼬투리를 채집하자. 라라, 이것 좀 들어봐. 연결해줄게. 브라보 팀이 아직 실종 상태야. 구조 요청을 보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 구조대를 보내야겠는걸. 먼저 수련시설 순찰부터 끝내. 원주민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찾아보고. 아마 브라보 팀이 실종된 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구조대를 보내려면 정보가 더 필요해. 알았다. 안전한 데로 갈 수 있겠어? 지금 오래된 은신처에 있어. 밖에는 더 출났고. 상황이 나빠지면 지하 터널을 통해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일단 장비 목록을 마저 확인해볼게. 근데 넌 괜찮아, 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 난 무서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조금은 익숙해지기도 해. 아래층에 보관되어 있어. 여름에 흰개미를 잡았을 때 썼던 것 같아. 그 화학물인 게 확실해, 나디야? 할머니 제조법에 나온 화학물인 건 확실한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해보는 수밖에. 바로 갈게. 데미안, 선지자의 대장장이. 도시는 계획으로만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재가 있어야 하고 건설 방법을 알아야 한다. 데미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데미안은 한 줌의 흙과 불씨만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손재주는 감히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척 뛰어났다고 한다. 건축가의 꿈을 현실로 이룬 것은 바로 그의 손이었다.
주민 동생이네? 가깝진 않았지만 몇 번 봤어. 이상하다.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사람 같다. 조심해. 소총을 든 놈들도 있더라. 다칠지도 몰라. 이 원주민 녀석들을 죽일 기회가 왔으면. 맞아. 마을에서의 충격전을 갚아줘야지. 그 여자가 놈들이랑 같이 있었어. 조심해. 여기 광산에선 뭘 했던 걸까? 불의를 캔다고 했는데 사실 우람이었을까? 방금 들었어. 도골. 알겠다. 재료를 섞고 있어. 순찰자들은 어때? 방금 무전이 들어왔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은 어디래? 어, 이런. 놈들이 너한테 가고 있어. 어쩌면 몰라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조심해라. 진짜. 적을 섭취!
도망친다! 수류탄 도착! 타독제가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하긴 해. 효과가 있으면 나도 만들어서 계곡으로 갈게. 도착하면 얘기할게.